이번 시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재정비 촉진법인데 줄여서 도촉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로 용어 정의하고 절차,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저기 기준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시간에 염두에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와 같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구역을 확장해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 여기 이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라든지 이런 구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는 재개발 사업이나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 각각 이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 시행되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업이 끝나면 입주하는 이제 입주인은 많은데 기존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이런 시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에서 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러 사업 구역을 묶어서 함께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도로 설치나 또는 학교 이런 설치와 관련해서 지원 등을 할수 있도록 법에서 새로 이제 제정된 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 어떤 사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지원을 할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 대상 사업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데 재정비 촉진 지구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종류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재정비 촉진 지구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이때는 이제 주거지형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 실시되는 지역을 묶게 되면 이거는 주거지형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지형 중심지역은 주로 도시기능 회복을 할 목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산업단지 등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각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면 중심지형이 됩니다. 그다음 고밀복합형 자 이제 주로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때 이제 시행하는 게 고밀복합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세 가지 재정비 촉진지구 종료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 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정비 촉진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세 개의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주거지형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 사업 시행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별도로 명칭이 재정비 촉진 구역이다. 자, 이렇게 해서 법에서 용어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사업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 구역은 여기 지금 세개 사업 구역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 필요하다. 그럼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 다른 구역에 비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우선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치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치 지역은 지금 여기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상,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이때는 뭐 지역적으로는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뭐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철거하고 다시 새로 뭐 건축하는 건 경제적 낭비니까 이런 지역은 존치 지역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존치 지역은 다시 이제 성격에 따라 존치 정비구역하고 존치 관리구역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존치 정비구역은 지금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뭐 향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뭐 이때는 그 대상 지역은 존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 이제 존치 관리구역은 사업 자체는 이제 시행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해서 뭐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와 같은 경우는 존치 관리구역으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별법에서 이제 각종 뭐 재정비 사업이나 또는 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지원법에 정하고 있는 여기 세 가지 정비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되어 있는데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재래시장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이제 뭐 주로 뭐 상권 활성이나 또는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시장 정비 사업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 군 계획서 사업, 뭐 그런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 사업도 자주 추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뭐 이와 같은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재정비 촉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거나 또는 나중에 뭐 분양 등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지위에 이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 지상권자.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집 관련된 법률에 따라 뭐 시행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여기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뭐 한지 방식 등에 있어서 이제 사업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지상권자만 각각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개별 사업에 따라서 일단 뭐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정하는 범위가 각각 다르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총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의 반드시 정리 차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대상이 이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지구나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구를 먼저 지정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신청하기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필요하면 직권에 의해서 또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 것.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하고 직권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 절차 두 가지가 각각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구속청장이 특별시장, 한시장, 도지사한테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하고자 한다. 이때는 관할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 주민 공람을 이제 거치고, 마찬가지 이제 지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 즉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관계 기관을 정하고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에게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부분 교재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하고자 할 때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 각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역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앞에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유형 세 가지, 주거 지형하고 중심 지형하고 그다음 구미 복합형.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은 주거 지역과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심 지역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밀 복합형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 각각 대상 지역인지 기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각각 재정비 촉진 지구 유형하고 같은 의미니까 각각 연결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면적 기준은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좀 넓게 이제 지정해서 도로나 또는 학교, 공원 이런 시설을 함께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좀 넓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거 지역으로 해서 지정할 때는 면적이 최소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최소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고밀복합형과 관련해서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면적 균형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면적 균형을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와 관련해서는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되는 경우를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완화되는 것, 2분의 1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까지 완화는 주로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수 가지고, 인구수 기준에 해서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150만 미만의 뭐 강역시하고 시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주거지형일 때는 기본적으로 4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20만 제곱미터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여건, 즉 주거 여건이 열악하거나 해당되는 지역이 좀 열악하다. 그럼 이때는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가 있고, 이때는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과 관련해서 주거지형일 때는 기본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각각 뭐 기준 완화가 됩니다. 기준 완화 부분, 그리고 지정할 때 뭐 면적 기준, 채권, 뭐 이 부분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밀 복합형과 관련해서는 지정하고자 할 때, 주요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자, 일정 거리 범위 내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역 등과 관련해서는 두 개 이상 철도가 교차하는 뭐 역세권이면 역세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등과 관련해서는 뭐 세 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뭐 간선도로 교차지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되는 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시설에 역사 건물이 중심이 있으면 중심부로 해서 각각 반경 500m 이내, 500m 이내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밀복합형과 관련해서 일단 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각각 거리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원래는 그 이후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또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기간은 2년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식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으면 2년 되는 그 다음 날을 기준해서 재정비 촉진식으로 지정됐던 지정 자체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 효력, 자,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될 때까지 건축이라든지 뭐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다음 공작물 설치라든지 토지 분할, 이쪽, 이와 같은 게 일종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그 개발 행위 허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상 지역 안에서는 건축 자체가 허가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건축 범위에는 뭐 건물을 이제 고치는 개축이라든지 정축, 자,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 2년 동안은 허가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는 건축, 토지 형태 변경, 공작물 설치나 토지 분할, 이와 같은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행위 자체가 허가 자체를 하지 못한다. 허가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뭐 촉진 계획 결정 고시 법에서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내 해야 되고 2년 이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중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 상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고시가 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구역 안에서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뭐 건축이나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상실, 일단 이 부분 기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각각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잘 기억하시고, 또 여기 2년 되는 날이 아니고 2년 되는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뭐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도지사 또는 대구시장은 해당되는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목적이 달성이 되면 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인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시도의사나 대도시장은 지정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이후,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은 원칙은 그날 시장 군수구청장이 수립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과 관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권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했다. 그럼 이때는 뭐 시도의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시장은 각각 직권에 의해서 이제 계획 수립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뭐 계획 수립 절차가 나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때,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 주민 의견 듣는 절차를, 공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계획안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람이 끝나면 계획안과 관련해서 지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의견 제시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관계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듣는 이와 같은 절차가 공청회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또는 교통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의 이제 의견 듣는 공청회도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 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당시에
뭐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또는 뭐 도시 설계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 여기 이제 결정은 재정비 촉진 계획 관련해서 뭐 결정이고 원래 이제 시장구청장이 계획서를 해서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결정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 직거래에서 이제 진행했으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 절차가 나있다. 결정 절차도 일반 절차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립된 계획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하고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도시재정비위원회 각각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으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각각 공동으로 해서 심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정 절차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법에 따른 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앞에 총론과 관련된 내용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